불쑥 찾아온 가을바람과 함께 부덕산의 모습을 드러낸 협업. 하지만 붉은 방패를 앞세운 부산의 전사들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찬란했던 왕조의 푸른빛을 몸에 두른 그들은 냉수를 물리치고 자신들의 원대한 목표에 더욱 다가서고자 합니다. 승리의 포효는 과연 어느 쪽에서 나올까요? 역동화 감독의 하나은행 K리그2 2024 34라운드 부산 아이파크와 서울 이랜드의 경기가 이곳 구독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중계를 맡은 미니프런트 10기 박성원, 김주원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축구 보기 좋은 날씨인데요. 주원님, 지난주 경기 보셨나요? 아, 당연하죠. 태신 선수의 해트트릭, 그리고 이동수 선수와 김희승 선수의 골까지 정말 속 시원해지는 경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원정에서 기분 좋은 대승을 거둔 부산이 오늘 서울 이랜드와 홈에서 맞붙습니다. 경기에 앞서 양 팀의 상황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남아있는 경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 아이파크와 서울 이랜드는 모두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시즌 앞선 두 팀의 맞대결에서 모두 서울 이랜드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경기에 나설 양팀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부산 아이파크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4-3 포메이션 나와 있는데요. 구상민 선수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백3 김희승, 이한도, 이동수, 중원에는 김윤성, 임민혁, 라마스, 강지훈, 최전방은 유해이, 음라파, 태진 선수가 함께합니다. 네, 지난 경기까지 퇴장 징계로 빠져 있었던 김윤성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복귀하면서 부산의 왼쪽 측면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지난 경기 해트트릭을 달성했던 태신 선수의 발끝을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원정팀 서울 이랜드입니다. 문정인, 오스마르, 김호규, 김민규, 서재민, 백지웅, 박민서, 박창원, 최정방은 변경준, 정재민, 몬타뇨 선수가 함께합니다. 네, 지난 경기까지 선발 라인업에 빠져 있었던 오스마르 선수가 복귀하면서 서울 이랜드는 오늘 경기 새로운 3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변경준 선수가 이전 경기까지는 주로 교체로 출전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는 선발로 이름을 올리면서 활약이 기대됩니다. K리그2 34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3위 부산아이파크와 4위 서울 이랜드의 전반전 경기가 주심의 휘슬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유니폼의 부산아이파크가 화면 왼쪽에서, 하얀색 유니폼의 원정팀 서울이랜드가 화면 오른쪽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패신 하프라인 넘어옵니다. 자, 그리고 음라파 쪽, 오호, 잡아당겼는데요. 주심의 파울 선언. 자, 지금 주심이 카드는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자, 확실히 지난 안산 원정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했던 이 패신 선수의 왼발이 오늘 경기도 한 차례 번뜩였습니다. 네, 위치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또 부산에는 좋은 키커들이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프리킥, 임민혁 밀어주고 라마스 그대로 슈팅! 아! 오! 날카로웠던 슈팅이었습니다. 네,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아, 라마스! 확실히 먼 거리이긴 했습니다만 이 라마스 선수의 왼발이라면 충분히 노려볼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시작이 좋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몬타뇨와 맞부딪히고 있고요. 자, 지금 백지웅 박스 안쪽입니다. 잡아가셨어요. 결정적인 수비였습니다. 자, 와. 뒤쪽에서부터 밀고 들어왔던 이 서울 이랜드의 공격. 하지만 부산의 최후방에는 이한도 선수가 네. 있습니다. 든든하게 막아줬습니다. 자, 이한도 선수까지 앞쪽으로 전진하고 있고요. 오, 강지훈 선수. 강지훈 선수. 오, 자, 지금. 뒤쪽에서 네. 다소 무리한 경합이 들어왔던 몬타뉴였습니다. 앞서 날카로운 세트피스를 보여줬던 라마스. 올려줍니다. 네. 박스 안쪽. 하지만 이 프리킥 다소 깊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이 라마스 선수의 왼발 오늘도 굉장히 날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원투 주고받고 김호규 어느덧 박스 근처까지 동료 움직임 바라보고 올려줍니다. 헤더! 날카로웠던 네, 헤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전반전 내내 서울 이랜드가 준비하고 있는 공격 루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좌우측 측면에서 크로스플레이를 통해서 박스 안쪽에서 높이 있는 정재민 선수의 머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자, 원투 주고받고 강재민 강재훈. 선수, 잘 비켜줬고요. 네, 임민혁의 임민혁 크로스 선수, 박스 안쪽. 다소 아깝습니다. 깊었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서울이랜드입니다. 박민서, 교체 투입된 이준석에게. 자, 이준석 역시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잘 막아줬어요. 오늘 경기 템포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뒤쪽에서는 네. 천천히 볼을 돌리다가도 양팀 모두 하프라인을 넘어오면 빨라지고 있는데요. 먼 거리 직접! 구상민 구상민 막아냅니다. 선수. 묵직한 한방이었습니다. 위험했네요. 김윤성, 그리고 가운데 쪽 패신, 오스마르의 전진 수비. 자, 그리고 라마스 올라갑니다. 올라갑시다. 오른쪽 측면 네, 강지은. 강진 선수 골 받았고요. 그리고 크로스. 자, 원투 주고받고 임민혁!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자, 득점과 다름없었던 장면이었는데요. 네, 임민혁 선수가. 네, 골문 바로 앞에서 막혔습니다. 맞습니다. 임민혁 선수의 마무리 조금만 더 빨랐다면 네.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아까 정말 아쉽네요. 저도 모르게 이 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정말 장면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움브리뉴 추모했는데. 네, 이대로 부산 아이파크와 서울이랜드의 전반전 경기가 0대 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오늘 부산 아이파크와 서울이랜드 경기가 0대 0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후반전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네, 후반전에는 부산이 화면 오른쪽에서 서울이랜드가 화면 왼쪽에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측면을 노립니다. 박민서 왼발 날카로운데요. 하지만 잘 막아서고 있는 이상준. 계속된 수비가 필요합니다. 박민서 박스 근처 접근합니다. 잘 막았었어요. 자, 그리고 역습 템포 조절하고 있는 유해인. 컵백. 자, 여기서 위험해요. 네. 침착하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유해인, 이준호 받아주고. 유해인 전방 쪽 높게 펼쳐줍니다. 이상준 뒷공간인데요. 아쉽게도 문정인 골키퍼가 골을 잡았습니다. 이준석, 박민서에게. 자, 이준석 쪽 공간이 나옵니다. 빠르게 붙어줘야 되는 부산인데요. 크로스 슈팅 빗나갑니다. 위험했던 위기였습니다. 자, 서울이랜드가 자랑하는 왼쪽 측면에서의 다이나믹한 공격이 한 차례 통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박민서와 이준석이 측면을 허무는 모습이 있었고요. 박스 안쪽으로의 패스, 그리고 슈팅은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끌어냈어요. 자, 앞쪽 공간이 있습니다. 이상준, 직접 마무리해야죠. 아하! 수비벽에 막힙니다. 김민규 앞쪽으로. 자, 병경준, 박스 안쪽이요. 병경준, 막아서야죠. 좋습니다. 이한도. 그리고 세컨볼. 네, 김윤성 선수. 침착하게 가져오고 있는 부산. 네, 그리고 빨리 역습에 나섭니다. 올라가요. 김윤성. 자, 또 위기 뒤엔 기회가 옵니다. 김윤성의 크로스. 박스 안쪽인데요. 걷어내고 있는 이랜드. 확실히 3위와 4위의 맞대결이어서 그런지 아주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인데요. 와! 빠르게 뒷공간을 파고들었지만 와, 부산의 네, 골로 마지막. 이어지지는 맞습니다. 못했습니다. 지금 말을 더듬을 정도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올라옵니다. 강지훈 접고 들어갑니다. 앞쪽 이준호 슈팅. 자, 계속해서 다시 볼은 기회가 있습니다. 부산입니다. 이상준 올려주고 네. 이동수 라마스 네. 김윤성에게 왼발 기대해 봅니다. 올라가는 크로스. 네. 문정인 골키퍼가 볼을 잡았습니다. 후반전에도 단단한 서울이랜드의 수비벽을 네. 깨뜨리기 위해선 이렇게 뒤쪽에서 뿌려주는 롱볼 공격 역시 효과적으로 통할 것 같습니다. 자, 카즈키가 뒷공간 열고요. 자, 걸리지 않았어요. 위험했습니다. 네, 김윤성 선수를 봤고요. 잘 네. 봤어요. 자, 김윤성 이번에 오른발을 선택합니다. 크로스! 네.
골키퍼가 구볼을 잡았습니다. 아, 이게 머리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골키퍼에게 안깁니다. 너무 정면으로 간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변칙적으로 이 오른발을 사용함으로써 올린 크로스 예리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라마스, 강지훈, 앞쪽 연결 이상준! 이상준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 이상준 선수의 재빠른 움직임이 이 박스 안쪽에서 한번 발휘가 될 뻔했습니다. 자, 전방에 숫자 많습니다. 띄워줘야죠. 박스 안쪽인데요! 자, 슈팅! 아하! 이준호 선수의 슈팅이 있었습니다만,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분위기 좋은데요. 이렇게 공격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멋진 골이 나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전방 쪽에 지금 숫자 많을 때 하나 해줘야 됩니다. 올라갔어요. 헤러! 그대로 골킥 선언됩니다. 네, 다시 부산 올라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스피드를 올리고 있는 강지훈, 이상준에게. 자, 패신, 유헤이. 원투 주고받고, 패신, 패신 한 번! 아, 문정인의 세이브가 있었습니다. 아, 오늘 경기 내내 슈팅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던 패신에 아주 시원한 슈팅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자, 충분히 높이에서 강점이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부산 수비진들 긴장하고 막아서야 됩니다. 올라왔고요. 네, 구상민 선수가 볼 잡았습니다. 안정적으로 네, 부상민이 막아서고 부산의 빠른 역습입니다. 바로 권성윤, 권성윤 이 터치가 길었습니다. 아쉬운데요. 오스마르 전방 쪽 뿌려주는 패스 막아서고 있고요. 자, 이 오스마르의 전진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슈팅 각도 주면 안 되죠. 네, 오른발. 구상민 선수가 막았습니다. 자, 뒤쪽 공간 패신이 이어받습니다. 패신과 오스마르. 자, 패신 돌아섰어요. 박사죠. 아, 이 컵백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주심이 힐끗 손목의 시계를 확인했고요. 자, 이 위기 막아내야죠. 이준석의 컵백 뒤쪽 막아서야 돼요. 막아서야 돼요. 막아서야 돼요. 구상민. 와. 자, 구상민의 마지막 캐칭과 함께 양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네, 주심의 종료 휘슬과 함께 하나은행 K리그2 2024 34라운드 부산 하이파크와 서울 이랜드 경기가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한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주심이 종료 휘슬을 불었습니다. 끝까지 멋진 경기 펼쳐준 두 팀의 선수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아이파크의 다음 홈 경기 안내 드립니다. 10월 29일 화요일 부산 아이파크는 충북 청주와 홈 경기를 펼칩니다.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더욱더 열정적으로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부산 아이파크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중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프런트 10기 박성원. 김주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